자, 최준욱 팀장님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시원한 항해를 할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뭐 뒤에 힌트가 많이 나와 있죠. 상반기에 어쨌든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들, 뭐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,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 조선주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. 다시 방향을 바꿀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자, 최진욱 팀장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? 사실 이제 조선주가 최근에 또 많은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와줬었죠. 그런데 다만 이제 21년도의 상승폭에 비하면은 여전히 한 반절 정도도 거의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조선주들이 한번 황금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최하부대도 한 1년에서 뭐 길게는 좀 몇 년까지도 더 다양하게 사이클을 좀 타는 기종인데, 결국 지금 부분에서 한 단기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사이클을 타주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신규분들한테 좀 매수를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갈수록 실적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여전히 지금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높은 레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, 수주장고도 대부분 조선사들이 많이 확보를 해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적 부분들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다소 좀 부재한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은 남아 있지만 결국 하단은 어느 정도 좀 다져놓은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은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탱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수요 우위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연되고 있는 발주 부분들은 단지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들이 지금 감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조정이 단기간에 좀 빠르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공략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성과 하락 가능성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이미 좀 협상이 좀 마무리된 후판 가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외주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가 국내 모든 조선사들이 선제적으로 작년 4분기에 이미 어느 정도 충당금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도 좀 손익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는 지금 3분기 이후부터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더 손익 부분들의 영향이 제한폭이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실적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지금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손익까지도 여전히 좀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, 오히려 지금 주가 같은 경우 레벨 자체가 지금도 좀 저평가 아니면 재평가가 좀 들어가줄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조선 관련된 모멘텀 설명해 주셨는데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고 지금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것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최진욱 팀장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. 자, 그렇다면 관련해서 조선주 몇 개 좀 체크해 볼까요? 네,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.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대형 조선사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시세가 그렇게 좀 크게 안 나온 좀 대형 조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하반기 때는 공정지형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반기부터 좀 적자폭 축소는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. 그러면서 현재 지금 글로벌 PC선 같은 경우도 한 60척 중에서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한 31척 정도를 이미 수주를 완료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대부분 수주를 한 상황에서 수주장고는 좀 많이 쌓여 있고요. 앞으로 좀 매출 부분들 그리고 적자폭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축소를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주받은 PC선들이 워낙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실적은 긍정적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미 수익성 좋은 PC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5년에 대한 수주를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앞으로 24년, 25년 까지에 대한 수주 부분들은 대부분 다 완료가 될 가능성이 하반기 들어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주가 자체는 밸류산으로 환산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중장기 입형들이 전부 다 밀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밀집이 된 상황에서 중장기 입형을 이탈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좀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구간은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반대로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현대 미포조선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,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들보다 덜 올라왔다라는 것을
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. 자,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? 간단하게 이번에 체크해볼까요? 네, 한 종목 더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한국조선해양을 뽑은 이유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탁월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지금 최근 수주세만 좀 봐도 실적 방향성이 확실히 명확하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. 그에 따라서 지금 과도한 밸류 할인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들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외형 성장을 좀 이끌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. 사실 지금 현대 3호중공업이 비상장이다 보니까 현대 3호중공업의 밸류를 전부 다 한국조선해양이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대 3호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를 이미 좀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. 그럼 앞으로 매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여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밸류를 한국조선해양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밸류와 최근에 그리고 플러스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꺾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다시금 좀 재차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21선 부근에서 도지 캔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방향성을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는 11만 3천 원대만 충분하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.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시고요.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11만 3천 원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체크를 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하반기에 우리가 더 기대해볼 만한 업종으로 조선주 꼽았는데 이 키워드 반 소장님은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? 사실 팀장님께서 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. 그 조선주 관련된 기업들은 그 계속 이제 수주나 매출이 일으키기까지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저는 오히려 저 조선 기자재 쪽인 성광밴드를 가져왔습니다. 네. 이 성광밴드는 그 LNG 관련된 그 해양 플랜트 수주 확대에 대한 그 피팅 업체의 수익성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동사가 레퍼런스가 좀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게 HD 현대 중공업도 있고 그리고 삼성 중공업 그리고 하나 오션 등이 있습니다. 그렇다 네. 보니까 여기에 지금 피팅을 공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실적에 대해서도 매우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도 그 전년 대비 그 2분기가 2배 이상 올랐던 점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과 카타르 그리고 LNG 플랜트 투자 확대를 통해서 피팅 업체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피팅 업체에 따른 수익성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. 이에 지금 뭐 성광밴드가 이제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람코의 핵심 산업인 그 자프라 있고 사토프 있고 아미랄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 등이 4분기 때 좀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광밴드를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그 8월 조정을 바꾸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좀 추세가 좀 올라왔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현재의 흐름에 봤을 때는 그 다이나믹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포인트를 잡는다 하면은 14,0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요. 이후 좀 한 17,000원이나 16,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또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고 다시 또 14,000원대 내려오면은 그때 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박스권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